여긴데 주소가 다 임대인데? 오우 계단도 가파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이고. 아니, 의자 없죠, 여기. 예. 아, 의자 없죠. 아니, 밖에 네. 의자 하나 있더라고. 아, 진짜 오셨네요. 아, 예. 자, 기회입니다! 와!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최수! 동네 형 같은 매력의 축구 전문 해설가, 박문성 의원. 첼시 로버스의 전략이사 후보입니다. 앉으세요. 네네. 어이구, 이거. 네, 아, 네. 역시 축구인이라. 네. 아이고, 오랜만에 또, 예, SNS 그러니까, 연락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온라인에서만 보니까. 예, 그래도 찾아온다고 하니까 네. 잘 반겨주셔서. 예. 아니, 아직 반기진 않아요. 많이 반겼어요. 많이 반겼어. 좀 네. 난 느꼈어요. 아, 저도 진짜 오실 줄 몰랐는데. 아유, 와야죠. 아 근데 이 의자 좋네. 아 저희 이렇게 뭐. 협찬? 아, 저희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뭐 이렇게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달순에. 네네 달순에. 네. 아 자주 봐요. 동현. 아 야 아니 어우 아니 잘 왔어. 어우 그래 야. 저희도 이거 처음 듣네.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더 잘생겼다.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도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유, 내 조카가 그냥 가히 춤 때문에. 아유, 난리다, 난리. 아니. 너무 좋아. 그리고, 안녕하세요. 아. 앉아. 네. 아니, 이제 뮤직비디오. 아, 네네네. 아, 멋있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 뭐, 하루에 한 번씩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역시 잘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옛날부터 호랑이를 좋아했어요. 아, 진짜요? 특히 나는 하얀 호랑이가 좋아. 아. 그 백호 아니야? 그렇죠. 저 네, 어려서부터 그걸 네. 좋아했어요. 아. 나는 그걸 봤거든. 그 아이돌 대회. 육상대회. 육상대회 아, 이런 거 보는데, 몸도 좋고, 족구도 잘하고, 막. 아, 족구 저 때문에 졌어요. 아니, 잘하는 건데, 운이 나빴더라고. 아, 그러니까. 운이 좀. 아, 운이 좀 안 좋았지. 그리고. 오, 형님. 오, 안녕하세요. 오. 아니, 아줌마. 이게 무슨 미술책 아닙니까? 자 들어간다, 니어지가 나가신다, 모두 비켜나라! 아, 형 웬일로 여기 오셨어요, 진짜, 진짜. 가게가 좋네. 네. 아이. 런던은 가봤어? 런던이요? 어. 런던, 그 영국이나 런던이요? 그렇지, 그렇지. 유럽 쪽에 많이 갔거든요. 근데 런던 쪽은 갈 기회가 없었어요. 런던 한번 딱 가면 아주 잘 맞긴 하겠는데. 시영아.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아, 진짜, 야, 오랜만에 진짜. 몇 년 만이에요? 너 결혼식 때 안 부르셨냐? 응? 아니, 오빠 너무 바쁘시니까. 신문기사를 보고 나서.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오셔가지고, 왜 갑자기. 아니, 냉면 먹고 싶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니, 이렇게 축구 쪽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이제 그. 한쪽 방송국에서는 일 안 하신다고 이제 해요. 이제 예, 완전 일 아웃돼. 그 얘기하시려고. 아니야. 어떤 것 때문에? 제가 영국 축구 구단주가 됐어요. 왜요? 구단주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로만 이런 구단주, 만수루 이런 구단주인가요? 그렇죠. 만수로요? 벤시티 이런 거. 아, 거기 이제 만수르고.
예. 이제 만수로는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구단주가 되겠다. 예. 첼시 로버스라고 들어봤어요? 어디요? 첼시 로버스. 첼시, 첼시? 첼시는 알죠. 런던에 네, 있는. 첼시는 아니에요. 첼시는 프리미어 리그잖아요. 네, 네, 일부 리그. 거기는 뭐 몇천억 단위니까. 당연히 뭐 저는 뭐 대출을 안 넘겨줘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치즈익이라는 데 있습니다. 네. 저희 구장도 있고요. 네, 네. 몇 부죠? 13부.